자, 시작합시다. 자, 7번. 7번 설명은 네. 가은아, 설명 한번 해보자. 일단 터치 수하고 웰 터치부터 설명 먼저 해보자. 문법 설명부터. 여기 if가 어떤 if인지를 알아봐야죠. 힌트를 찾아봐야 돼요. 힌트를 먼저. 여기를 먼저 보면 되지. 기재가 뭐죠? 미래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if를 우리가 뭐라 불러? 시조부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적어보면 if 주어 무슨 시제 동사?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주절의 시제는 뭐가 돼야 돼? 미래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절의 미래가 되는 게 어떤 모양들이죠?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이 보이면 미래.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미래면 여기도 미래를 써줘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제 동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게 시조부였죠. 그죠? 시조부가 가끔 내신 문제에 나와요. 고등에서도. 그래서 if the bird 나왔죠? 아, touch is not 이게 무슨 시제 동사야? 얘가 현재 시제 동사고 얘가 지금 미래 시제죠. 얘가 답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얘가 힌트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짝꿍이구나. 시조부니까. 자, 그래서 if a bird touches two wires 나왔는데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왔으면 끝나야겠지. 안 끝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자, 뒤에 무슨 문장 구조 왔지? 동사부터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자리에 빠져 있는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자, 그럼 여기도 문법을 써보자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인 명사로 끝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 대시하고 와시 왔다라는 건 우리가 대신 무슨 대시야? 관계대명사를 보면 되겠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자, 우리가 얘는 무슨 절? 형용사절.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왓은 뭐라고 하죠? 관계대명사라고 합시다. 뒤에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만 얘는 무슨 절이었으니까 얘는 명사절이었기 때문에 해석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했죠. 그럼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로 기억을 하면 될 텐데 앞에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려면 무슨 절이 돼야 되겠어요? 형용사절이 돼야 되겠죠. 그치? 자, 구조는 됐고요. 해석해보자 이번에 가은아. 중간에 이 however 접속 부사가 있으니까 얘부터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거야.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해보세요. 한 새가 어떤 한 새가 자 deeper in vertige니까 수식일 거예요. 이렇게 수식이죠. 어떤 전선이야? 전압이 다른 두 개의 전선을 닿는다면 그죠? 그러면 뭐 할 거야? 전기가 새를 관통해서 흐를 거고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아마도 새에게 전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쵸? 잘했다. 구조 됐죠? 영민아 47번 해보자. 이번엔 여기 if가 뭐예요? 아까보다 좀 다를 거예요. 가정법. 가정법? 어. 과거. 어딜 보고 알았지? 어? 여기, 그죠? 여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무슨 동사 왔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뭐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다. 이 과거 동사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 공식을 기억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생겼어요? if 주어 어떤 무슨 동사? 과거 동사. 그죠? 우리 비동사 오면 were만 쓴다는 거 알 거고요. 주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요. 뭐뭐 있지? would, could, should, might. 얘네들 뒤에 누굴 써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짝꿍이다 라고 했죠. 이게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여기 답도 what would happen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누가 짝꿍이야? would happen이 짝꿍이구나. 아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동시에 보면 똑같이 부사절이에요. 시조부도 부사절이고 가정법도 부사절인데 여기 뒤에 현재동사를 썼냐 아니면 과거동사를 썼냐에 따라서 시조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주절의 모양도 다르죠. 그죠? 주절의 모양 다르죠. 여기는 아까 will flow 동사 미래 썼지만 그래서 would happen을 썼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 내기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은 해석했죠? 해석해볼까? 당연히 너의 연 또는 행사는 전기줄에 걸린 get pp죠? 뭐뭐하게 되다 수동태고요. 걸리게 되고 너가 줄을 만진다. 줄을 만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라고 했죠? 다음 48번 영채 48번은 해석을 해보자. 바로 트래블이 여행하다 말고 뭐라고 했지? 여행하다 뜻은 아닐 거야. 정기가 여행을 안 하겠죠. 트래블 뜻이 뭘까요? 그래서 그거 말고 트래블의 원래 뜻 두 가지 영역과 여행하다도 있고 이동하다도. 그러니까 아래로 이동할 거잖아. travel down이니까. go down 해도 되고요. 이동하다. move down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디 아래로? 어디 아래로예요? 이거 몸이 아니에요. 줄 아래로 이동해서 어디로? into가 어디 으로야? 그치? 이게 어디 안으로잖아. 어디 안으로? 너의 몸 안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on one's way to 뭐였어? on one's way to 동체 뜻이 on one's way to 써 있는 거 읽어보면 돼요. 써나요? 몸으로 가는 도중에 몸으로 가는 길에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얘기한 것들은 반드시 쓰세요. 알겠지? 지금 복습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거 끝나면 더 이상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래 깜빡하고 못 쓸 수 있어. 내가 이해하겠어. 지금 적는 거, 적어주는 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적으세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 이치가 누구겠어? 이게 누구겠어? 전기겠지. 그럼 누가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길에 흘러가는 도중에 너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되죠? 자, 물론 전기가 어디 아래로 흘러내려가? 뭘 타고 흘러내려가? 줄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뭐로 가는 길에? 땅으로 갈라. 이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도중에 너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되죠? 다음 문장 해석해봐. 이것은 심각한 감정을 일으킬 것이다. 충분한 뭐? 심각한 감정을 감정? 감전 감정. 감전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거지. 됐죠?
여기서 mean을 썼지만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쓸 때 give rise to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기에 목적어를 쓰면 뭐뭐를 발생시키다, 일으키다라는 뜻인데 generate라는 단어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generate가 발생시키다는 단어로 give rise to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뭐를 발생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mean 대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죠? 영역아 50번. 자, 문법 설명해 보세요. Keep in mind가 Keep in mind가 동사죠. 네. 자, 일단 수거부터 먼저 기억해 보시면 keep 목적어 in mind라고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목적어 여기 사이에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쓰죠? keep in mind 목적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게 어디에 와야 돼? 이 사이에 있거나 이 뒤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일단 이것도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야. 그리고 목적어 되려면 우리 품사가 뭐가 돼야 되지? 일단 명사가 돼야 돼. 이것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이랑 대시 왔으니까 뒤는 문장 구조를 보자 이거야. 해봐. 끝났죠?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 왔거든. 그러니까 대도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대도 있어요? 접속사 대도 있거든.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왔고 얘를 우리가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부르더라. 뭐뭐라는 것, 그죠? 뭐뭐라고 해석하거나 이게 대시고 what은 내가 이거 관계대명사 what이건 의문대명사 what이건 둘 다 똑같이 무슨 문장?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둘 다 명사절이죠? 해석만 다르겠지. 관계대명사 할 때는 뭐뭐 하는 것 해석하겠고, 그죠? 의문대명사 할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텐데 해석이 다르잖아. 자, 뒤에 일단 무슨 문장이 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왔다라는 건 이미 무슨 문장으로 끝났다?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 났으니까 접속사 대밖엔 답이 안 될 거고 접속사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목적어 자리형 명사 자리겠죠. 그럼 keep in mind 때 뜻이 뭐였어? 뭐뭐를 명심해라. 이 keep in mind 대타고 얘들아 같은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였지? make sure, 그쵸? make sure that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해라 이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keep in mind that, make sure that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안 된다? 여기서 fly는 타동사겠죠? 뭐뭐를 날리다. 그럼 뭘 날리면 안 돼? 전기줄 근처에서 연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라. 왜? 안 그럼 뭐 할 수 있어 네가? 됐죠? 다음 문장. 자, basic science 주어죠. 여기서 help 나왔어요. help 몇 형식이니? 5형식.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겠네. stay 앞에 누구 생일 때 있어요? 두 생일 때 있을 거야. 근데 stay가 그래서 몇 형식이야? 그걸 이제 써보면 stay 뒤에 누굴 쓴다?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누굴 써야 돼요? 이걸 써야죠. 부사 안 된다고 했지? 보호자리 몇 형식이야 이게? 2형식 동사니까 해석은? 무슨 무슨 상태를 유지하다. 그치? 그럼 해봐요. 여기까지 기초과학은 누가? 너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 너가 안전. 어떤 상태로 있을 수 있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됐죠? 헬프 드라운 주제문이라고 했지 항상?
자, near lateral city 어디 근처에서? 정기 근처에서 너가 안전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다음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해요?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지? answer는 삼형식 타동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뭐뭐에 대답하다. 목적어 찾아봐요. past tense가 목적어지. 그죠? 그럼 구조 보세요. 주어 왔고요. 삼형식 동사 왔으니까 목적어가 저 뒤에 명사라고 왔어. 그게 past tense지. 그럼 puzzling, puzzled는 뭐예요? 분사야. 그치? 분사야.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한 단어가 퍼즐이야, 그지? 얘들아? 퍼즐 우리 동요가 누가 있더라? 퍼플렉스도 있고요. 또 embarrassed도 있다고 했죠. 다 타동사라고 했고 무슨 뜻이지?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인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감정이다 라고 하라고 했어요. 한번 써볼게요. 지금 분사가 오긴 왔는데 감정이 온 거야. 그죠? 그럼 감정을 어떻게 풀자고 했지? 여기 등장한 이 명사가 사람일 때 뭘 쓰겠어요? 그지? 여기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면 뭘 쓰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그럼 보니까 past tense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래서 이거 썼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무슨 질문?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준다. 돼요? 자, 여기 문장 있죠? 베이직 사이언스부터 여기까지는 해석을 좀 적어놓읍시다. 제 저번 해석 불러보자. 목적어는 전기 근처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좋을 것이며 전기에 대한 말씀을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가 몇 형식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보호 자리야? 보호 자리 누가 안 된다고 했니? 제대로 써놔요. 자, 8과 넘어갑시다. 다 있죠? 포인트? 있죠? 8과 봅시다. 미나? 아, 문장 구조 먼저 얘기해보자. 누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동사 바로 안 나왔네. 뭐였을 시도 받았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지?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가 동사네. 몇 형식이야? 근데 give group presentation이니까 give presentation 뜻이 뭘까? 발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거 따로 하나 썼죠.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따로 알시다.